사진으로 보시는 이곳 어디일까요? 한 누리꾼이 올린 어제 새벽 2시 LH 본사의 모습을 찍은 외경입니다. 자, 어제 오전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사진을 찍은 누리꾼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6시면 칼퇴근을 하는 이 직원들이 새벽 2시 넘도록,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있기 전, 바로 전날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아침에 본사 압수수색을 한들 뭐가 남아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경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날이 아침에 압수수색이 있는 날, 전날 새벽 2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당일이죠. 네, 당일. 이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사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댓글 쓰신 분이 아마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압수수색이 조금 늦긴 했어요. 그러니까 2일 날 아마 이제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했으면 4일이나 5일 정도는 사실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9일 날 이루어졌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이 늦었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서류가 한 3, 4일 정도 묵혔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급한 사건들은 사실은 담당 경찰 수사관이 검사한테 얘기하고 또 검사가 법관한테 얘기해서 조금 신속하게 발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별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절차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영장이 발부되는데, 신청해서 발부되는데 2, 3일 정도 지금 소요됐다고 나오는데, 네. 이런 사안이면 더 빨리 줄일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급한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건들이니까 법관에게 얘기를 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줄 수 있거든요.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정치권에서나 또 언론에서는 뜨거운데, 네.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그닥 뜨겁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조사를 하신 분들이. 그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경찰과 검찰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참여연대 민변에서 처음 한 게 2일 아닙니까? 네. 바로 2일 날 저녁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일 날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네. 4일 날에는 참여연대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일에 오전에 영장을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네. 바로 이거를 5일 저녁에 오후 6시에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5일 저녁이 언제예요? 금요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때 판사가 그날 안 보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확인하신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월요일에 들어와서야 월요일 오전부터 보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결국 화요일 오전에 압수수색이 되게 된 거죠. 네. 물론 저는 이게 경찰, 검찰이 크게 잘못은 안 했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법원에 토요일, 아니 금요일 저녁 6시라면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좀 내줘라, 네. 얘기를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새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갈등하면서 이런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관계기관끼리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하종대 국장은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 있었어도 급하게 당길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압수수색 영장 맞습니까?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건 갈등이, 제가 보기엔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도, 네네.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네. 또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업무 처리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네. 저 정도 급한 거면 경찰이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검사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검찰청 직원이랑 같이 법원으로 접수하는데 가야 되고, 또 판사실에 가야 돼요. 이거, 네.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통상적인 사건으로 알고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 오니까 그냥 월요일로 묵히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경찰의 국수본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번 LH공사의 땅 투기 의혹을 아주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지와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자, 이렇게 LH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과 의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이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들이 국민들의 화를 더더욱 북돋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땅 투기에서 돈을 벌게 되는 방법이 본인들한테는 LH공사 직원들만의 혜택이자 복지이다, 그러면서요, 당신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라면서 마지막에 공부 못해서 못다 놓고 꼬투리 잡았다고 조리돌림을 하는 경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글쎄요, 이
국민들을 놀리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LH에 다녔던 분들께 얘기는 같이 회식을 할 때도 서로 이제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심지어 뭐 같이 어느 때든지 이거 하면은 뭐 퇴직한 사람까지도 같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얼마나 그 오랫동안 네. 관행화된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저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분들 또 얘기는 야 우리만 했느냐 계속 정당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계속 하더라 그 사람들을 왜 안 찾느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진 이 것이라 네. 한번 이번에 확실하게 좀 대책을 발본 세곤할수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LH공사 내부 직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글이 올라왔거든요. 어차피 시간 지나봐야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정도의 국민적인 관심과 이 경찰의 국수본이 움직이고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 그냥 진짜 지나가서 그 글을 LH 그 글을 쓴 LH 공사 직원 진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과거에 예, 과거에 그랬던 적들도 있고요. 보니까 실제 뭐 주요 사건이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아마 블라인드라고 하는 저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글인 것 같은데 첫째 지금 저게 진짜 LH 직원이 썼을까? 네. 저런 뻔뻔스러운 얘기를 쓸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드는데 거기는요 네. 직원 인증 그러니까 회사 전화번호와 사원 인증을 해야지만 가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희 직장인들은 해당 직장인만 가입이 100%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안상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게 맞다면 저 LH 직원 직원 같은 경우는 아예 도덕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직무윤리, 직업윤리가 없는 거고 저런 정도의 글을 쓰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전체 조직이 다 썩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얼핏 얘기 나왔지만 LH 직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어떤 행위라도 할 때 네.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가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뭔가 지금 장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자기 명의가 됐든 뭐 그렇죠. 그 누구의 차명이 됐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그 허가를 안 받고 한 것 자체로 처벌을 하든지 면직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사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주식 거래 절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금융상품 거래도 못하게 돼 있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LH공사 직원은 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한지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네. 최근에 들어와서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 네. 아니 손혜원 의원 그 목포에 지금 여기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동산 샀을 때 아주 큰 소리로 이거 정당하다. 내가 목포에 개발을 위해 뭐 예, 네. 마중물 준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 했는데 네. 다들 전 국민이 하늘을 보며 의아해했었거든요. 그렇죠.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거든 보면 네. 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아 이거 뭐 우리 동네에서는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걸 왜 그래 지금 아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련의 사회 전체가 굉장히 뻔뻔해지고 직업 윤리가 없는 것이 아주 당연해 가고 있는 저런 흐름의 연장선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오시범을 많이 보여준 그런 흐름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평소 차분하기로 유명한 말투의 김경진 의원께서 오늘은 지금 억양이 조금 올라가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LH 직원이요. 그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을 쓴 직원의 글 말고도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글과 다른 또 다른 LH 직원이에요. 작성자인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이 국민적인 관심과 지적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유를 썼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LH 쪽에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거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사해야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국회의원들도 있어. 이거는 물론 본인이 주장하는 의혹일 뿐입니다만 글쎄요. 이런 가능성이 또 없다라고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지금 현재 이제 LH 공사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직원들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분 얘기대로 정당에서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니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했겠죠. 네. 만약에 이전 정권이라면
지금 야당이었던 정권에 있는 의원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해가지고 저기에 보면은 실제로 투기하는 거 봤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모두 국회의원은 모두 자기 실명으로 재산 공개를 합니다. 만약에 저걸 샀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개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안 사겠죠. 어떻게 사겠어요? 네. 차명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네네. 보좌관들한테도 알려주고 누구한테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친인척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만 쓰겠어요? 네. 당연히 같이 쓰겠죠. 이런 것들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한테도 국회의원도 모두 넣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넣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안 넣고 지금 LH공사하고 국토교통부 직원하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담당자들만 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이 사람들까지도 모두 같이 해야 네. 이 투기 형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투기 형태의 전체 진상이 밝혀질 수가 있다. 네, 저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의원과 관련된 또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 신도시 개발지구 인근에 땅을 지금 또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서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예, 이게 국회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네. 신고서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니까요. 이제 토지를 매입한 임야 뭐 20평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매입한 사실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양 이원영 의원 말씀으로는 지금 어머니가 한 거니까 이제 잘 모른다 이런 취지의 네. 독립생계고 어머니가 재산 공개 당시에도 그래서 이걸 잘 몰랐었다. 그래서 등원하면서 공직자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신데 자기가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 이원영 의원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네. 그럼 어머니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추정이 됐는데 이거를 혼자 사시면서 갑자기 여기 연고가 없는 임야를 사시면서 혼자 결정하고 연세가 꽤 됐는데 네. 의논을 안 하셨을까 어떻게 몰랐을까 네. 이제 저희 나중에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저희가 또 중요한 게 인접 토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개발 이익은 인접 토지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 1, 2기 신도시 수사를 한 검사들에 의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의혹과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이 땅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LH 직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투기 행태에 대한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이를 조롱하는 일반 네티즌들의 누리꾼들의 패러디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이 LH 직원의 이 LH 영문을 한글로 읽는 겁니다. 마치 한글 네처럼 보이죠? 그래서 LH로 남불,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네로 남불이 되는 셈이겠죠. 그리고 이런 만평도 등장했습니다. LH 땅이라고 써놓고 내 땅이라고 읽는다. 이 내 자가 들어가는 이 어린이 동화책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모두 다 내 거야. 뭐 이런 동화책이 있는데 그게 이런 것도 있네요. 내 혼자 산다. 예능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것도 있고요. 저는 LH 혼자 산다로 읽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내 혼자 산다로 읽으라고 하더군요. 이 밀레의 명화 아닙니까? 이삭 줍는 모습. 자, 여기가요. 묘목 심는 모습이라고. 3기 신도시의 묘목 심는 모습이라며 이 명화를 또 패러디한 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김경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이런 풍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게 사정 역량이 차츰 악화되고 범죄 정보 수집 역량이 점차 줄어든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리고 현 정부가 특히 검찰을 어떻게든지 좀 해체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적 이익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은 초창기에서 그러는데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상황이 계속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자체의 어떻게 보면 건전성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네.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디 물들이 나왔는데요. 요거 시간이 없어도 요거 하나는 보고 가겠습니다. JK 김동욱 가수, 유명한 가수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겐 부동산이 맞동산이었구나. 국민들과 맞동산 좀 나눠 먹지 그랬니? 라면서 유명한 과자 이름을 빗대어 부동산과 맞동산을 비교를 하는 패러디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Q&A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LH 관련 이야기입니다.